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니고와 정선으로 호선은 좀 아직까지 좀 무리고요. 정선으로 눈바둑 기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조건을 먼저 보시면요. 미니고 버전 17-990 버전이고요. 백돌입니다. 정선이라 덤은 0.5입니다. 예, 비길 경우에 제가 반집 치는 거죠. 첫 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은 뭐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즐겨 쓰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좀 연구도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이 돼 있고요. 이렇게 뒀고요. 그게 이제 눈목재로 시켰습니다. 미니고가. 날짜로 시키고요. 이때 보통 이제 뭐 이게 날일자로 시키거나 아니면 뭐 친공 들어오겠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봤고요. 백이 손을 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2칸을 뭐 이렇게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손을 빼고 좌하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일자로 걸쳐가고요. 붙이고 늘고 아주 미니고가 처음부터 상당히 압박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저도 압박을 해서 이제 삼삼을 들어가는 그런 수를 노리고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이 변쪽을 지켰어요. 잠깐 띄워놓고요. 띄워놓으니까 바깥으로 나오죠. 여기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삼삼 들어가서 젖힐 때 이렇게 건너가겠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올라서고요. 맞고 이렇게 하나 들이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해서 좌하기를 살았습니다. 좌하기 사는 대신에 이게 이쪽 돌 3개, 그 다음 이쪽 흑돌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약해졌죠.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잘안 보이시죠? 포인터를 잘 보이게 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걸 내볼까? 이걸로 해볼까? 마우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백이 이렇게, 이 수가 좋죠. 이렇게 양쪽을 갈라가니까 뭐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것 같죠? 그래서 일단 흑돌 세 개는 포기하고 하변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 눌러주고요. 백이 받아야겠죠? 여기까지는 계속 눌렀어요. 백이 이제 중앙을 키우겠다는 거죠.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미니고가 이렇게 모양도 키우면서 흑돌 세 개를 완전히 이제 제압했죠. 여기서 이제 흑이 선이 왔는데요. 큰 곳을 상변을 가느냐, 아니면 우변에 이제 백돌을 좀 공략을 하느냐, 이두 가지죠. 일단 어깨를 짚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적당하게 툭툭 뛰어가지고 삭감을 좀 했죠. 예. 이렇게 하고 좌변은 좀 어느 정도 삭감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들어갔는데 제가 미니고한테는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무리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결과를 보시죠. 막았죠? 밑으로 갖다 붙이고요. 늘고 지켜야겠죠? 백은 이때 갖다 붙이고요. 젖힐 때 늘고. 늘고 늘고 막을 때 젖혀 가지고 선수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젖혀서 허구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변도 삭감됐고요. 좌변 삭감, 상변 삭감. 이제 전장은 백이 이제 중앙을 잡으러 오거나 아니면은 이쪽 좌상기 쪽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봤죠? 모양이 많이 약해졌어요. 삭감한다고 이제 찍히질 않아가지고 우상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밑으로 한칸 띄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어주고요. 띄고 날을자로 받고 밑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바로 치받으면 하나 들여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밀면은 상관없는데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밀고요. 이렇게 뭐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을 또 뛰어나갔습니다. 중앙 백돌이 커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여차하면 젖혀서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백이 미니고가 지켜뒀습니다. 손 빼고 중앙 삭감을 겸해서 이제 흙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를자로 뛰니까 틀어 막았어요. 한번더 이렇게 뛰어가지고 근데 뛴게 너무 많이 뛴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바로 이제 공략이 들어오죠. 그래서 좌변에서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질 않고 있어요. 미니고가. 이렇게 해서 치받고 저도 이렇게 모양을 잡으니까 또 치받고 막으니까 끊었습니다. 끊으면 단을 쳐야겠죠? 단을 치고 딸때 뒤로 단을 쳐가지고 뭐 살기는 살았죠. 예, 흙이 살기는 살았는데 밑으로 빠지니까 이돌두 개가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막고요. 아, 단순해요. 단순 치고 있고 상변으로 이렇게 호구 쳐가지고 흙돌 두 개를 잡으면은 폴짝 뛰어가지고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았죠? 그래서 폴짝 뛰어가지고 상변을 삭감하러 들어갔습니다. 찌르고 막고 갖다 붙였어요. 하나 늘어주고요. 있고 막았죠? 백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손 빼고 중앙을 또 뛰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형세를 보면 흙이 다섯 집 반, 아, 이 돌은 죽었다고 볼게요. 한집 반이니까 빡빡합니다. 아직까지 빡빡해요. 지금까지 수순이 123수입니다. 123수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아 보여요. 백이, 예,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눈치가 빠르죠. 예, 나와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찍혔어요. 하나 밀어 올리고요. 한칸더 뛰었죠? 단수 치고, 있고, 단수 치고, 있고. 두 점을 글쎄요. 왜 땄는지는 모르겠는데, 땄네요. 제가 이렇게 날일자로 뛰고, 막을 때, 또 이렇게 뛰어가지고, 막고, 갖다 붙이고, 늘고, 단수 칠 때, 이거는 손 빼도 될것 같죠? 끊기진 않으니까. 그래서 예, 상변에 있는 흙돌 하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땄을 때 이렇게 뒤로 늦춰 받았어요. 이럴 때 이것도 뭐안 받아도 되죠. 예, 치 받아 가지고 귀를 좀 튼튼히 하고요. 들여다볼 때 쌍립으로 연결하고 밑으로 갖다 붙일 때 젖히고 이렇게 튼튼히 이어줬습니다. 우변에 빠지고요. 치 받고 막을 때또 입구자리에서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배가 메워지기 때문에 밀고 들어오면 끊기죠? 그죠? 밀고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 이어주고요. 대신 끝내기는 조금 당합니다. 이제 상변에 맞고 백이 또 하나 들어가고요. 젖혀 있고 미니고가 지키고 저는 또 이제 중앙에서 좌변 쪽으로 들어가고 야금야금 많이 깼죠? 그 다음에 귀를 이제 튼튼히 끝내기 많이 당하니까 이어두고요. 넘어가자 할때 빠질 때 지켜두고. 그랬는데도 들어왔어요.
여기서, 아, 여기서 수가 안날줄 알았는데 수가 났습니다. 밀고 막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졸지에 이게 빅이 됐어요. 와, 이런 게 제가 좀 약해요. 여기서,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지지 말고, 그냥 혹으로 쳤으면 수가 안 나는데, 이게 빠지는 바람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일곱 집은 날수 있는 건데, 일곱 집이 날아갔어요, 지금. 빅이 나는 바람에. 마지막 이제 뭐 자잘한 끝내기입니다. 자잘한 끝내기. 예. 상변 지켜두고요. 백도 지키고 우변, 그다음에 상변 자잘한 거 끝내기 이렇게 하고요. 들여다볼 때 있고 들여다볼 때 있고 자잘한 이제 한지 끝내기. 이런 것은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받아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거의 끝났죠? 자잘한 끝내기. 젖혀 있고. 뭐 이런 수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두는 이유는 이제 미니고가 지고 있으면 이런 귀에 이런 수를 내가 많이 둔다 그랬죠. AI가 공통적인 거 지고 있으면 이런 수를 갑자기 흐무맹랑한 수를 좀 둡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집짜리까지 끝내기를 하고요. 공배를 다 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대국정보는 없죠. 개괄을 하면 이 돌이 비계인 거죠. 예. 흑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자충이라 저하기를 빅으로 계산하면 흑이 넉집반을 이겼습니다. 넉집반. 중국식으로 하면 덤0.5 해서 182대 117.5 해가지고 넉집반을 이겼습니다. 넉집반. 제가 보면 미니고하고는 이렇게 정성까지도 이렇게 되거든요. 나름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보시면 나름 매수까지 진행됐냐면 여기까지인데 275순가요? 네, 275 75수가 된것 같네요. 어떤 분들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미니고하고 정선이면 상당히 고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미니고는 바둑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좀 양반이에요, 양반. 근데 카타고랑 두는 그 치수고치 영상 올린 거 있죠. 제가 6점에도 기우 이겼어요, 한 판을. 카타고는 워낙 전투적이라 그게 이제 제 실력이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전투를 많이 해버리면 제가 수읽기가 안 되다 보니까 휘말려서, 예? 전투에 휘말리다 보면 뭐 대마가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기죠. 그래서 아직 전투에는 많이 약점이 있다.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났네요. 이 미니고처럼 양반처럼 두면은 제가 이렇게 나름 잘 버티고 정성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컴퓨터 사양이 낮았으면 제가 카타고랑 뭐 6점 네, 기우기 우기는 이런 영상을 올릴 수가 없겠죠.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은 당연히 카타고하고도 정선이나 호선이나 이런 바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카타고하고는 6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카타고 스타일이 제하고는 상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고와 정선으로 늪집 반이기 바둑이었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카타고와 미니고 매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